최초의 뿔공룡 인농은 크기가 1m 정도로 아주 작은 공룡입니다. 뿔이나 프릴이 없어 트리케라톱스의 선조라는 사실이 선뜻 믿어지지 않지만은 앵무부리 모양의 입은 신기하게도 꼭 닮아 있습니다. 백악기로 넘어오면서 꼬리에 깃털 달린 뿔공룡이 아시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. 여전히 왜소한 몸집의 원시 뿔공룡. 我身边这个小恐龙呢叫做鹦鹉嘴龙，它是生活在亚洲白垩纪早期的一类小型植食性恐龙。 它有一个非常典型的像鹦鹉一样的嘴，所以我们叫它鹦鹉嘴龙。 这个鹦鹉嘴龙呢，它的食物是各种各样的，主要以这个植物，吃植物为主，比如说像这种非常这个纤维含量很高的植物，它能吃。如果你仔细看这个鹦鹉嘴龙，它的 모양의 입은 인농에 비해 더욱 크고 강해졌습니다. 很多科学家认为它有可能吃很多的坚果，所以这个叶子只是它食物的很小的一部分。 그로부터 2천만 년 후 한반도. 새로운 뿔공룡이 나타났습니다.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입니다. 그들은 강가 모래톱에 구덩이를 파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길렀습니다. 아마도 새끼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직접 먹이를 구해와 먹였을 것입니다. 그때도 새끼들은 하루 종일 배고프다 종알댔겠죠? 코리아 케라톱스에게는 이전 뿔공룡들에게는 없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. 대부분의 공룡들은 이 정강이 뼈하고 이 발목 관절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그냥 편편합니다. 이렇게 소켓으로 편편한데 코리아 케라톱스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이렇게 올라온 리지가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. 그래서 더 좌우의 뒤틀림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발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굉장히 튼튼한 발목을 가졌다고.